요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시스템이라 영국은 1840년대 아편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을 침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홍콩도 빼앗고 일부 지역의 조개지도 얻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홍콩을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홍콩은 1842년 난징조약으로 인하여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97년에 중국에 편입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조금 바꾸어서요, 홍콩이 계속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홍콩이 국제금융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홍콩은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일찍부터 개방되어 동서양이 만나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오늘날에 홍콩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이유도 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전의 자유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으로 인재 유출이 잇따르게 되었고요. 일공양제의 우려 때문에 인재들과 기업들이 홍콩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근 20년간은 홍콩이 아시아의 국제관문이라는 별명과 걸맞게 경제적으로 우수한 도시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에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응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예를 들어 관세 면제나 대중국 금융규제 적용 예외 등을 박탈하면서 홍콩에 있을 이점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 대결로 인하여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자 홍콩의 지위를 노리는 아시아 각국의 물밑 움직임까지 치열하게 펼쳐지게 되었고 결국 2022년에 싱가포르에게 세계 3위,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 자리를 넘겨주게 되면서 홍콩은 점차 무너지게 되었죠. 근데 만약에 홍콩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이러한 모습이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영국의 식민지로 남다 보니까 홍콩은 아직도 국제적인 금융도시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겠죠. 일단 홍콩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홍콩도 역시 영향력이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모인 다국적 기업들도 홍콩의 자리를 계속 잡고 그 규모를 늘리게 되겠죠. 또한 홍콩은 정부 자체가 친기업적이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점도 있으며 영국의 식민지라는 점이 있어서 그 매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아주 오랫동안 금융 허브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홍콩 영어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뽕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봐도 아시아에서 영화를 제일 잘 만들어요. 또한 한국의 영화 시장도 크고요. 근데 이렇게 한국 영화 시장이 클 수 있었던 것은 홍콩 영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원래 아시아에서 영화를 제일 잘 만든다는 타이틀을 가진 지역은 홍콩이었습니다. 근데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되고 표현의 자유가 점차 억압이 되면서 홍콩 영화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홍콩 반환이 홍콩 영화를 망하게 한 주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홍콩이 계속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영화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홍콩 영화는 지금도 그 명성을 널리 떨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홍콩 반환 직전에 홍콩 영화 상태를 보면 홍콩 영화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쇠락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홍콩이 영화 산업을 이끄는 투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콩 영화들을 우리가 즐길 수도 있겠죠. 홍콩의 치안이 조금은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019년에 일어난 홍콩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치안이 조금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은 치안이 우수한 지역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군대를 투입해서 삼합회나 폭력 조직들을 싹 다 쓸어버려서 그래요. 1997년에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 1998년에 중국 정부는 육전대를 포함해 인민해방군 해군을 홍콩에 대거 주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중국 본토의 경찰력과 해군 육전대 등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잡범들과 삼합회들이 싹 다 자취를 감추게 되어버리는데요. 이후 홍콩 특별행정구 경무처도 반환 직후에 대대적인 범죄 소탕에 나서면서 홍콩 치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근데 홍콩이 반환되지 않으면 홍콩은 여전히 삼합회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당장 홍콩 반환 직전인 1980년대는 삼합회의 전성기기를 했거든요. 홍콩에 영국군이 있을 겁니다. 주 홍콩 영국군이라고 불리는 군대인데요. 1941년에 일본군의 침략으로 홍콩 전투에서 영국이 패배하면서 잠시 일본군에게 홍콩을 빼앗긴 적이 있었으나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홍콩을 되찾아 반환할 때까지 영국군이 꽤나 많이 홍콩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영중 공동선언 이전에 주 홍콩 영국군은 육군 4개 연대, 해군 1개 전단, 공군 1개 비행단 총 4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고 홍콩 반환 직전에는 1만 3천 명 정도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왜 이러냐면 홍콩은 냉전 시기에 공산권을 방어하는 최전선이었고 혼란스러운 중국을 피해서 홍콩으로 피난 오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영국군이 홍콩에 주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깃발과 같은 홍콩의 상징들도 지금의 홍콩이 아니라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잭이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홍콩이 냉전 시기 때 공산권을 방어하는 최전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냉전에서도 어김없이 공산권을 방어하는 최전선이 될 겁니다. 홍콩에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선전이나 광
광저우 바로 아래에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에 너무 좋은데요. 식냉전으로 인해서 미중 간의 대결이 예고되어 있을 때 홍콩에 알박기를 해버리면 중국은 함부로 미중 대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후방이 위험하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홍콩의 지위는 식냉전 시대 때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을 남게 될 텐데요. 당연히 군사 규모도 많이 커지게 될 것이고요. 각종 투자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양안전쟁이 아예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내부를 완전히 단결시키고 그 다음은 홍콩 그리고 그 다음은 대만 등으로 넘어가곤 했는데요. 여기서 홍콩이 계속 영국 식민지로 남다 보니까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전쟁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걸 아예 못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대만을 공격했다가 홍콩 주둔 영국군한테 뭔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또한 홍콩 주둔 영국군이 있다 보니까 영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은 커졌을 것 같고요. 또한 이 홍콩 주둔 영국군과 미군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시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홍콩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영국령 홍콩 때도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홍콩 총독은 단한 이전까지 한 차례도 선거 없이 본국에서 임명이 되었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시정 평의에는 입법권이 없었으며 홍콩 입법국은 140년 동안 임명제 자문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민주화는 좀 미비한 편인데요. 이게 지금 홍콩은 어느 정도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1984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하는 게 확정된 이후에 후다닥 이루어졌거든요. 적어도 홍콩이 반환이 되어도 민주주의는 간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홍콩이 제도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긴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 홍콩 반환이 없어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친중 세력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하고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했기 때문에 홍콩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치적인 입법 권한을 가진 기관도 나올 것이고 영국식 민주주의를 따른 제도가 홍콩 내에서 정착할 것 같습니다. 신냉전 시대 때도 홍콩이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중국도 이곳에 대한 공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양안 통일을 하려면 홍콩을 잘 먹어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공작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분명 친중파들이 이때 난리를 칠 것 같아요. 당장 1967년에는 친중파들이 일으킨 67폭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여 친중 세력들을 늘리려는 작업을 했을 것이고요. 영국도 이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가했을 것 같아요. 홍콩을 두고 영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자주 볼 것 같습니다. 한국과 홍콩 관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홍콩과 함께 제1세계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한국의 홍콩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한국과 홍콩은 지금도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역과 교류를 이루어 나갔을 것 같아요. 당장 중국의 사드 보복 때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 진출하기 힘드니까 홍콩을 통한 진출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이용하여 중국에 들어가며 교류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탈북 문제가 있습니다. 홍콩은 북한인의 입국에 전혀 관대하지 않아서 북한인을 볼 수 없고요. 북한 식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남게 되면 탈북민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탈북 루트가 될 것 같은데요. 1990년대는 영국군이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철조망과 지뢰를 깔아놓고 삼엄하게 경계를 하곤 했지만 이거는 냉전 시대 때 발생한 것이라서 2000년대에 가면 이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탈북민 입장에서는 홍콩 안으로만 들어가게 된다면 반중 분위기와 탈북민의 우호적인 여론에 휘비무며 홍콩 경찰의 보호하에 마음 놓고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의 주요 탈북 루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이란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지만 실제로 홍콩을 통해서 탈북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홍콩은 지금도 여전히 자유의 도시였을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중국군의 압제에 공포를 떨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마음껏 개인의 자유를 누리며 생활했겠죠.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홍콩이 지금도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